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성비 무선 헤드폰을 가져왔는데요. 국내에 이제 막 출시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인 토즈 AC10입니다. 정가는 10만원 초반대인데 현재 런칭 프로모션으로 7만원대에 판매 중이네요. 올겨울에 쓸만한 귀마개가 아직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미리 하나 장만하세요. 토조는 저번에 리뷰했던 오픈형 무선 이어폰도 가성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H10도 가격 대비 음질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디자인은 가격 대비 무난하게 괜찮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원톤 스타일의 마감도 괜찮네요. 무게도 200g 중반대로 가벼워서 오래 착용해도 크게 부담이 없고요. 이어패드가 두툼하면서도 쿠션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착용감을 잘 챙겼습니다. 데일리로 맞굴리기에 가격 대비 만족도가 크네요. 헤드밴드는 일단 이어컵을 90도 돌릴 수 있고요. 추가로 헤드밴드 자체도 안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다닐 때 휴대성도 좋네요. 연속 사용시간 스펙은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도 40시간이나 됩니다. 비행기로 장거리 뛸 때도 연속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네요. 성능 테스트 결과는 가장 인상적인 사운드부터 설명드릴게요. 드라이버 구경은 40mm로 가격 대비 좋은 체급이고요. 하이레조 인증까지 받을 정도로 소리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소리 튜닝은 기본적으로 하만 타겟에 가깝게 밸런스를 잘 잡았네요. 하만 헤드폰 타겟보다는 저음에 좀 더 힘을 실었고요. 소음이 많은 실외에서 쓸 때 밸런스가 딱 맞도록 잘 튜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고음으로 갈수록 부드럽게 빠져서 소리가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요. 소리를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 않아서 데일리용으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리가 어둡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초고음이 잘 나오는 덕분이네요. 하이레조 인증을 받은 제품답게 무선 헤드폰인데도 체감의 상력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 소리가 7만원대면 무조건 사도 후회 없을 정도네요. 앱에서는 10밴드 EQ와 다양한 프리셋도 지원하는데요. EQ를 써도 기본 소리 튜닝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Q 기능은 취향에 따라서 저음 조절용으로만 쓰기를 추천드리고요. EQ를 어렵게 만질 필요 없이 누구나 좋은 소리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헤드폰입니다. 한편으로 소음 제어 모드에 따라서 소리 차이는 확실히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일 때 소리가 제일 좋네요. 주변 소리 모드이거나 소음 제어를 껐을 때는 저음이 살짝 튑니다. USB나 3.5mm로 유선 연결도 가능한데요. 케이블을 연결하면 소음 제어 기능들을 쓸 수 없고 자체 EQ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배터리가 아예 없을 때도 아날로그 유선 연결이 가능한 장점은 있네요. 고조파 외율은 노이즈 캔슬링 모드일 때만 저음에서 살짝 올라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 이하로 억제돼서 왜곡이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최대 출력은 다른 제품들과 비슷하게 무난한 수준이고요. 소리가 새는 누음도 밀폐형 헤드폰으로서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연결성에 관련해서는 멀티포인트 연결과 AAC 코덱을 지원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기기 두 대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은 제법 크죠. 딜레이는 0.2초 전후로 충분히 괜찮고요. 타 제품들 대비 동영상 앱에서 딜레이 보정이 상당히 잘 되는 특징이 있네요. 무선 신호 강도는 무난하게 괜찮은 수준입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쓰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네요. 통합 품질에 관련해서는 트리플 마이크 시스템을 탑재했고요. 하이브리드 ANC 듀얼 마이크에 더해서 오른쪽 이어컵에 통화 전용 마이크가 있습니다. 통합 품질은 가격 대비 무난하게 쓸만하고요. 소음 억제를 중시한 세팅이라서 소음이 많을 때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는 게 좋네요. USB로 PC나 스마트폰에 연결해도 마이크를 쓸 수 있는데요. 유선 연결 상태에서는 소리 출력도 스테레오 모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USB 연결에 한해서는 게임용으로 쓸 때도 보이스톡까지 가능하네요. 게이밍 헤드셋들의 붐 마이크가 거추장스러운 분들께 딱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늘려드릴게요. 소주 LC10은 트리플 마이크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덕분에 가격 대비 통화 품질은 괜찮은 편이네요. 소음 환경에서는 소음 억제를 중시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을 때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는 게 좋네요. 마지막으로 소음 제어에 대해 살펴보죠. 성능적으로 다른 부분들 대비 노이즈 캔슬링은 가격의 한계가 느껴지네요. 그래도 가격 대비 절대적인 성능이 결코 나쁜 수준은 아니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소음 차단 효과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주파수 그래프로 보면 노캔을 켰을 때 저음은 확실히 차음성이 올라가죠. 노캔 특성은 생활 소음보다는 엔진 소리나 충격음을 잡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노이즈 캔슬링 방식인데도 중간 대역의 차음성은 개선되지 않아서 아쉽네요. 그래도 헤드폰은 기본적으로 고음 대역의 물리적인 차음성이 이어폰보다 훨씬 좋아서 생활 소음 차단에 유리합니다. 앱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옵션들을 제공하는데요. 노캔의 피크 성능이 높지 않아서 크게 의미는 없네요. 필요에 따라서 바람 소리 감소 모드 정도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주변 소리 모드는 고음이 낮아서 소리가 좀 어둡게 들리는 편이네요. 대신에 주변 소리를 과하게 증폭하지 않아서 소리가 깨지거나 노이즈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외부 마이크에 윈드 디플렉터 처리가 되어 있고요. 소음 제어 성능이 높지 않은 만큼 바람 소리는 잘 억제하네요. 노캔은 바람 소리 감소 모드를 켜면 아예 안 들리는 수준입니다. 소음 제어 기능의 신호 처리가 강하지 않으면 화이트 노이즈도 자연스레 낮아지죠. 실제로도 어떤 모드에서든 화이트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확실히 음질적으로 장점이 큰 헤드폰이네요. 소음 제어 기능에서 하나 아쉬운 점은 기능 안내 음성인데요. ANC 온과 오프를 안내음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쓰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토주 LC10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폰에 대해 살펴봤고요. 가격이 저렴할수록 모든 면에서 다 좋은 제품은 찾기 힘들죠. 가격대가 낮아질수록 그 제품만의 매력이 느껴지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토주 LC10은 음질에 집중한 헤드폰으로서 가격 대비 아주 매력적입니다. 음질만큼은 20만원 아래에서 더 좋은 제품을 찾기 힘들 정도로 눈에 띄네요. 정가 그대로 10만원 초반대라고 해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데 7만원대면 무지성으로 살만하죠. 데일리로 막 굴리기에 부담없는 가격에 음질과 통풍만큼은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